위원과 저는 시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이해하는 마음. 당의 지도부로서 선배 정치인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이 당이 민주적인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작년 창당했을 당시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예상하고 만든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의 당대표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든 그런 정당이 손학규 당대표 개인의 그런 사당이 아닙니다. 손학규 대표는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본인 혼자가 결정하고 혼자가 판단해서 당을 운영하는 그런 정당은 공당이 아닙니다. 당의 혁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당의 최고위원회가 결정하고 혁신위를 구성하고 또 혁신위원장도 손학규 당대표가 추천해서 구성된 그런 조직입니다.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저렇게 혁신위를 방치하고 당원당규를 위반하는 그런 비민주적인 당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젊은 정치인에게 바른미래당을 이끌고 함께 가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당의 갈등 속에서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자강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혁신위원회에 젊은 혁신위원들께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드린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죄책감에 죄송스럽고 힘듭니다. 하루빨리 당이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을 갖추고 민주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손 대표님이 혁신이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계신데 이걸 좀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걸 좀 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만 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의 여러 의원들과 또 지도부와 의논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무총장을 했습니다만 손학규 개인의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그렇게 파당적으로 대파의 대리인양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을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 사무총장은 사실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무총장은 즉각 경질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